자, 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또 따로 계시네요. 자, 저희가 듣기로는 내일부터 스튜디오로 오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목요일부터. 목요일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목요일. 아, 또 아쉽네요. 내일인 줄 알고 또 설레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또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설렙니다. 그날까지 서로서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만나뵙길 바라겠고, 자, 지금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텐데, 또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엄청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보다 핫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2% 넘게 올라갔고요. 실제로 러셀 2000도 2.5% 올라갔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 1.2% 0.8% 올라가면서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주 목금, 특히 금요일 아주 안 좋게 끝나서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런 것들을 100% 만회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급락 그런 조정 분위기에서 다소는 좀 어떤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국제권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특징적인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난주까지 보면 40% 조금 못 미치는 36% 정도가 실적 발표했고요. 이번 주에도 한 111개 기업이 실적 발표하니까 이번 주까지 하면 전체 한 60%, 65%까지 끝납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일 새벽이면 아마존과 구글이 실적 발표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걸 앞두고 아마존과 구글이 모두 3%,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미 소비재 대표적인 것은 역시 뭐 자동차 이런 쪽인데요. 테슬라가 거의 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소비재 섹터가 2.6% 올라왔습니다. 기술주는 역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상당수의 어떤 기술주들, 특히 지난주에 어떤 그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도 쉬었던 스카이웍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분류되거든요. 코보와 함께요. 이것들이 오늘 6-7% 올라가면서 스카이웍스는 사상 최고가, 코보는 내일 모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기술주의 상승에 한몫한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기술주의 움직임, 또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굵직하게 어제 시장을 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수급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 대 뭐 헤지펀드의 전쟁이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지금 좀 변동성을 많이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위 그 지상파 뉴스에서도 소위 게임스톱 관련된 사태 여기저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공매도를 이제 공격하자 이런 얘기 어떤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번에 또 실버 스키즈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을 좀 공략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일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일부 이제 소위 기관 은행, 소위 큰 은행들이 은값이 못 올라가게 지금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금과 은가의 차이에서 금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은을 사서 올려야 된다, 마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은이 지난주 말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보면 상승이 한때 11%, 13%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11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고요. 오늘의 한 300달러 넘는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2013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은값이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관련주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은 관련된 은 광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게임스탑은 30% 내렸고요. 뭐 등락이 있었는데요. AMC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약과 강박하다 소폭의 상승으로 일단 오늘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금 가격에 이어서 은 가격, 사실 이러한 자산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이 금액들이 어디로 좀 흘러가게 될지에 따라서 관련한 가격이 좀 올라가고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은으로 또 그러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또 4거래일 만에 또 반등을 보이면서 5.83% 오른 83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IB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실제로 테슬라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지만 약간의 지금 개인 투자가 분들 사이에서 약간은 관심이 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스탑이 엄청
관심이 있고, 또 직전에는 스펙 투자에 엄청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집중도 약간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의외로요, 목표 주가가 꽤 많이 올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다시 한번 파이퍼 샌더라는 증권사에서 월간 최고 목표 주가가 났습니다. 아, 물론 이 친구는 워낙 좋게 보던 곳인데요.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140% 올렸습니다. 1200달러로 올려놨거든요. 엄청나게 올려놨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꽃 축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투자자들이 주식을 지금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해서 후회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걸 다양한 목적보다 이 사람이 오히려 그보다 보수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주가 자체는 1200달러, 지금 월가 최고 목표치를 놨고요. 오늘 주가는 나름 반등에 일단 성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 추이를 쭉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가볍게 1000달러 선을 넘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이 많습니다.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아르거스, 또 이번에도 파이브 샌들러 쪽에서도 목표 주가 가장 높게 1200달러까지 단숨에 500달러대에서 12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앞으로 이 목표 주가를 또다시 또 경신하는 모습이 테슬라에게 최근에 이제 조만간 나타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보려면 전체적인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텐데, 그동안 그러니까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익 성장이 좀 두드러졌던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거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60% 넘는 텐데요.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재 섹터, 금융주 섹터, 그리고 기술주 섹터, 금융 섹터, 이런 쪽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쉽게 해서 경기 민감 섹터가 지금 4분기에도 좋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같이 말씀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2021년에 대한 이익 전망에 대한 조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7대 3으로 이익 전망을 상향한 기업이 많은데요. 특히 섹터별로 보면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의 똑같거든요. 이미소비, 에너지, 기술, 금융 이런 쪽에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4분기에서 금년 내내 이익 전망의 목표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는 일방적인 주식이 아니라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관심, 이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이 가치주로도 많이 분류되거든요. 만약에 기술주 정도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 꼭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림이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섹터별 과연 이익 전망이 어느 분야가 가장 좋은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얼 고주얼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유럽 시장으로 보는 전기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장이 뭐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각국에서 너나할 것 없이 모두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환경 이슈가 좀 민감하게 작용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의 확대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또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에 있어서의 전기차 어느 정도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유럽이 가장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전기차 판매율이 324만 대에서 2배 이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중에 있어서 단일 국가로는 당연히 중국이 이제 가장 높은 그런 판매율을 보였지만, 이렇게 대륙별로 봤을 때는 유럽이 전체적으로는 가장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7%가 증가하는 그런 판매율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3.3%에서 10.2%로 중국을 두 배 가까이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과연 어떻게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라면 한 번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브랜드별로도 궁금해요. 지금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립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테슬라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근데 1위 아니네요. 네, 1위가 아닙니다. 물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델3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리놀트의 조우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각 전기차 브랜드별로 엄청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보이시겠지만 현대차나 기아차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놀트 조는 유럽 브랜드 차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유럽 브랜드라서 유럽 시장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부분도 밀려난 게 지금 아닌가라는 뒤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를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SUV.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테슬라로 따지면 모델 X인 거죠? 네네, 네. 모델 Y 있죠. 아, 모델 모델 X도 YY? 있고요. 네. 네네. 물론 이 SUV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 SUV라고 하면은 편리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전기차 중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이 27%인데 12월에만 29%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SUV의 수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관련해서도 SUV가 전기차 SUV 시장에서 39%나 차지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기차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넘어갔을 경우에 더욱더 판매율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SUV가 53%나 그렇게 전체 전기차 중에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럭셔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럭셔리 브랜드를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이렇게 된 하이브리드 브랜드를 더욱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아우디, 포르쉐, 벤츠, BMW 같은 그런 고급 세단 있잖아요. 그런 세단 넘어선 SUV도 굉장히 브랜드 점유율이 58%나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전기차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럽 내에서 전국차 판매율이 1290% 올랐습니다. 정말 텐베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이 6개월 내로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도 테슬라를 출하를 하고 유럽 내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 반에 이 전체 테슬라, 오스트리아에 판매된 테슬라의 20%가 중국 공장에서 이렇게 판매가 된 만큼 중국 공장, 그리고 중국 브랜드도 잊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전기차 트렌드 세 번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 모델 중에서는 SUV 쪽이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고, 또 럭셔리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 아우디나 BMW 등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는데, 그 관련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또 시장 가운데서는 중국, 유럽 판매에서 가장 좀 높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차량을 빨리빨리 만들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또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트렌드 이어서 좀볼 텐데, 정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역량도 이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 부흥을 좀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금 사실 EU에서 이런 내연기관차를 2035년에서 30년까지 전부 다 판매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에 앞서서 사실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신차 평균에서 이런 CO2 배출량이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그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안을 이미 도입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200만 원 가량의 그런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도 뭐 이렇게 큰 7000유로 달러 규모의 이런 자금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로 보시면 지금 규제로 인해서 단기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 규제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벌금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이 폭스바겐이 지금 EU의 2020년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사가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벌금이 1억 유로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러한 벌금을 내는 기업들도 속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테슬라의 유럽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모델 S가 더 이상 유럽 내에서 전기차 부분 1위가 아닌 것을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들을 생산하고 있고, 정부 규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테슬라가 아닌 자국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해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여섯 가지로 시장 분위기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기차 이야기가 빠지지가 않는데 관련해서 뭐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관련 분야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나간다고 테슬라만 매수하기에는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ETF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자주 소개드렸던 ETF 중에 하나인데요. 네. DRIV라고 하는 이 전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사 부품 관련 기업, 자율주행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총망라된 그런 ETF입니다.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도 전기차를 선호하지만 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라든지 그런 인프라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하이브리드를 선호한다라고 보셨을 텐데 그만큼 지금 자동차 기업들, 그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성공할까? 물론 테슬라를 추종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뭐 현대 기아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 기아차를 좋아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이 트렌드가 바뀌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는다라고 하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ETF를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20년만 하더라도 이 드라이브가 S&P 500 지수와 비교했을 때 62% 대 16%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는 11%가 상승한 반면에 S&P 500은 0.5% 가까운 상승 여력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드라이브의 이런 계속된 트렌드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TF 드라이브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유 종목 탑10 가운데서는 테슬라, 니오, 퀄컴, 또 애플도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의 종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잘 나가는 종목들은 다 모아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전기차 투자를 좀 하고는 싶은데 어떤 기업을 선뜻 한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ETF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전기차는 뭐 앞으로도 대세가 될 텐데 또다시 걱정되는 부분은 아 이거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좋을까요? 저는 늘 그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주가를 이제 제일 원하시는 건 최고점을 팔았다가 최저점에 사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돈을 벌 분은 쉽지 않다고 보고 특히 미국 주식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좋아하시건 전기차를 좋아하시면 진짜 테슬라에 확신했으면 테슬라를 사서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아, 테슬라 약간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우리 김PD가 소개해드린 드라이브란 ETF 같은 거를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기차 트렌드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미국 시장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물어볼까 말까 좀 걱정되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게임스탑 이슈는 뭐 끊이지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게임스탑 관련해서 최근에 또 어떤 코멘트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요? 기본적으로 보면 게임스탑에서는 전체적으로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스탑에 주고 돈을 버신 분들 많이 있지만 특히 최근에 또 주말을 해서 오늘 사신 분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셔서 곤혹스러우신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게임스탑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 정상적인 투자라고 감히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스탑 진짜 좋아해서 게임스탑에서 물건을 사보고 싶고 거기서 매니아 같은 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사서 매매를 해도 좋겠지만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게임스탑 하신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은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좀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저희가 이제 급등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에는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다 투자한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는 투자는 좀 지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해봐야 될 경제 지표와 또 오늘 실적 발표가 꽤 많은 기업들이 예정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비제조업이 오늘과 목요일 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실적 시즌에서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거죠. 아마존과 구글, 알파벳이 실적 발표했겠고, 특히 알리바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 기록한 또 멕시코 레스토랑의 제일 유명한 거죠. 치폴레도 오늘 역시 사상 최고가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 아니면 오늘 밤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미주미 초이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글로벌 영문 S, 모바일 HTS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내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미주얼 고주알의 Q&A, 알려드림이라는 코너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오늘 벌써 구글 폼을 저희가 전부 다 문자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저희가 내일 아는 만큼 대답을 드리겠고, 혹시 이 기회를 놓치셨다 하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직접 참여하시면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또 아는 만큼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주미 초이스 포트폴리오 특징 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TMO라는 네. 티커를 가진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수익률이 5%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들어서 강한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 기기 섹터 흥분이 강한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의료 체제 붕괴가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서 의료 기기에 대한 그리고 병원에 대한 새로운 새로운 구조 조정이 많이 들어가고 새로운 병원이 많이 또 그런 거 생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의료 기기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TMO, 오늘 소개해드린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기도 했고요. 작년에 저에게 몇 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볼랩, ABT 이런 것들도 여러분 관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포트폴리오 특징주 한 종목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의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